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 시험 끝났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막판에 우리도 변리사 시험 막판에 이제 좀 제대로 좀 연습을 한번 잘해볼 만한 그죠? 한번 기회가 돼주죠. 항상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변호사 시험이 먼저 있고 한 달 전쯤 먼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변리사 시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들 한 번씩 풀어보고 들어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하나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 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얘기인데 뭐 1, 3, 4, 5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이제 2번을 보시면 2번이 별로 잘 안 나오는 판례를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장 딱 들어가면 예,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이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죠? 잘 안 나오던 것도 그죠? 구석진 데서 끌어다 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2번 지문이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근데 답 고르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1, 3, 4, 5번이 너무나 이제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셔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막 이른바 소거법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좀 풀어주셔야 될 때도 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해설을 보시면. 뭐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죠?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결의할 때는 자 여기 뒤에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랬죠. 아닌 한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 그래서 그 통지에 야 뭐 때문에 너희들 와갖고 결의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되는데 기껏이 뭐 이사 해임하자고 불러놓고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결의하자 그러면 이제 온 사람들이 허탈하잖아요. 내가 왜 왔나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조문이 기본이 돼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사안이 그런 사안이죠. 그죠? 목적사항은 A로 통제해놓고 갑자기 왔더니 이제 B를 결의하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둘째 중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 사항에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죠? 그러면 A로 불러놓고 B를 결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야. 근데 그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그래도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결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유효돼요. 그게 취지가 이제 1번 지문의 2번입니다. 그죠? 되셨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2번 보시면. 자, 2번도 이제 뭐 기억번, 디귿번 뭐 이제 쉬운 얘기고, 여러분도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시면, 요 니은번 사안은, 여러분들이 요 지문을 보시면 이제 니은번 사안이 이제 대리권 남용에서 이제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도 이렇게 알아채시면 됩니다. 자, 첫째죠.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해서 대리권을 남용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했는데 상대방도 공모했으니까 상대방 뻔히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상대방 악이다, 악이. 그죠? 여러분 이제 대리권 남용해서 상대방 악이면 아시다시피 이제 107조이랑 단서가 유추정돼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다만 그 경우에도 선의 제3자에는 대항 못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꼬랑지 제3자 악이는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다. 그죠? 되셨고. 그다음 이제 리을번 보시면 리을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던 판례일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잘 안 나오던 판례인데 나왔다. 그죠? 그래서 리을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리을번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해설에 맞는 지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2번의 리을번 해설 보시면 채권의 준점유지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으면 필요하다.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선이면 그냥 알지 못하면 선이라고 하는데 그죠? 좀 이제 엄격하게 선의를 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뭐 민법에 뭐 몇 가지 있죠. 특히 이제 뭐 201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201조 선의 점유자는 이제 과실수칙권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 그냥 알지 못하는 경우 막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신함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엄격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요때도 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그죠?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이때 이제 그 선의한테 무과실로 변제하면 이제 유효가 되는데 이때 선의도 단지 이제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진짜 내가 이제 준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내가 채권자처럼 보이니까 내가 이제 채권자로 알고 변제한다 이렇게 이제 좀 적극적인 오신이 필요하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되셨죠? 그냥 이런 거 이제 나와 있다. 근데 요 리을번이 이제 2021년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리을번이 2021년 판례니까 체크 좀 해 놓으시고. 아,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5번 지문에 제가 이제 1번에 5번 지문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해제되면 이제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되는데 이거 이제 비교해야 될 판례가 하나 있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해설 1페이지 가보시면
해설 1페이지에 그 1번 지문, 5번 해설 밑에 비교 판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죠? 유동적 무효인데, 요게 이제 허가구역에서 지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확정적 유효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였던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데도 나중에 지정해제되면 또 확정 유효로 바뀔까요? 이때는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교 판례 보시면, 비교 판례 이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으로 매매계약 체결할 때,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 일단은 뭐 강행복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계획은 체결될 때부터 확정적으로 보다.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 밑줄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런 확정적으로 무효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게 아니다. 되셨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서는 지정 해제되거나 이제 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지정을 아니하면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데 원래부터 확정적 무효였다 그러면 이거 안 바뀝니다. 그렇죠? 좀 비교해서 좀 주의하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자주, 여태까지 이것만 물어보는데 이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깜빡하잖아.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비교 판례도 넣어놨으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됐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3번 보실게요. 3번. 3번은 사례인데 이제 뭐 보시죠. 가면 2022년 1월 10일 엑스토지를 의뢰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하는데 뭐 이거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쪼개서 지급하자.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이니까 이제 총합하면 1억이네. 그죠? 자, 이제 매매 계약 체결을 다시 1번. 매매 계약 성립 당시 엑스토지가 갑의 소유가 아니라면 매매 계약은 무효이므로 틀렸죠. 그죠? 예, 타인 권리 매매도 이제 유효죠. 기본 569조. 그죠? 그래서 자,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와 유효임을 전제로 569조가 이제 소유권 이전 의무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무효임으로 갑은 토지 소유권 이전에 줄 의무 지지 않다. 틀렸죠. 그죠? 유효고 의무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이 2022년 2월 10일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쳐줘. 이중 매매죠. 그죠? 그래서 을한테 한번 팔았다가 을한테 한번 팔았다가 이제 병한테 또 팔았다 등기까지 맞춰줬다. 그죠? 이거 불능되죠. 그죠? 이중매매 사례인데.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확정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에서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요 이중매매 사례에서 을이 이제 갑에게 그죠? 무슨 피보전 채권이 있다고 이쪽으로 이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특정 채권.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에 가진 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특정 채권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특정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는 채권자 취소 아예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나중에 고민하다가 이거 불능이 됐으니까 전부배상 청구권 생긴다 그죠? 전부배상 청구권이고 금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다 그랬는데 우리 판례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죠. 왜?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자 취소에서 피보전 채권은 사행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팔고서 손해배상 청구권 생겼으니까 사행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게 아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러죠.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그래서 2번도 이제 틀렸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이제 잘 알아주셔야죠.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대상 청구권이 대상 청구권이 과연 이제 매매 대금 한도로 이제 제한이 되냐 이런 문제인데 제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매매 계약 성립 엑스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수용이 됐다. 우리 아시다시피 수용이면 이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용 보상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지문이 틀린 이유는 을은 1억 원의 한도에서 대상 청구권 행사해서 수용 보상금을 지급을 걸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매매 대금 1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 대금 1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 원 전액을 이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틀렸다. 4번. 엑스토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죠? 근데 3월 10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채무 불이행위로 개재할 수 없다. 당연히 기본 거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주된 급부 의무 이행할 의무 있어요? 없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행 안 해도 채무 불이행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유동적 무효에서도 이제 협력 의무만큼은 인정되는데 협력 의무 위반은 될 수 있겠죠. 그죠? 다만 이제 협력 의무 위반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해서 쭉쭉 나와야 되는 게 그죠? 지금 시점 지금 시점에는 그죠? 됐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보시면 계약 체결 당일 을이 계약금 일부인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200만 원만 지급했다.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제 일부인 200만 원만 줬다. 그럼 배액인 400만 원 지급해서 해제할 수 없다 그죠? 됐고. 자, 그럼 이제 4번 보시면 자, 4번은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뭐 중요하다고 이제 나온다고 나온다는데 변호사 시험에 먼저 나와버렸네. 이제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4번에 그 해설을 딱 펼쳐놓으시고
1번, 3번, 4번이 그냥 같은 판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하고 우리 법인의 채무불이행하고 이걸 잘 구별하자,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표기관이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이 이렇게 이제 35조에 따라서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를 물을 수 있는 건데, 자,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도,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35조 1항에서 뭐라고 있어요? 병이 갑에게 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면하지 않는다, 그죠? 면책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을도 책임진다, 그죠? 다만 이제 근거를 따지면 뭘까요? 근거는 이제 병이 을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750조, 그죠?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 네가 나한테 불법행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됐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갑에 대해서는 네 대표기관이 불법행위 했으니까 내가 35조 책임진다. 그럼 결국 갑도 손해배상 책임지고 을도 손해배상 책임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둘의 관계는 부진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이 기본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채무불이행 쪽에 가볼게요. 이거 잘 비교하세요. 대표기관이 이제 대표에서 예컨대 이제 X부동산 같은 거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 예, 을이 이거 이제 법인은 송고할 발이 없으니까 결국 을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X부동산 쓸 거 이전을 안 해줍니다. 뭐요? 예, 채무불이행이죠. 이때 채무불이행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되냐, 이게 이제 요 판례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 법인의 손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오로지 법관, 오로지. 자, 우리 이제 대표는 대리 규정을 준용하니까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채무를, 그러니까 실제로 X부동산 이전을 안 해주는 행위는 의리하지만 이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누구한테만 기속된다? 갑에게만 기속. 정리하면 법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얘만 지고 얘는 안 집니다. 그렇죠? 이걸 잘 비교해.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안 집니다. 얘만 지지.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 뭐 이제 대리 대표 기본적인 법. 다만 예외적으로 을이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게 요 병이 을에게 지금 이제 채불은 안 된다 그랬어요. 채불은 안 되고 채불은 이쪽으로만 되고, 그죠? 채불은 이쪽으로만 되고 이쪽으로는 안 되고, 대신 이제 병이 을에게 또 750조 불법행위 같은 거는 또 부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을이 을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이제 불법행위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세모라고 해야 돼. 그래서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 을은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되셨죠? 그죠? 잘 아시는 판례일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판례 확인 한번 해보시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3쪽에 4번 해설을 보시면 밑줄 따라오세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맺은 법률행위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은 법인에 기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 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재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기속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되셨죠? 또한 이때 이제 우리 뭐 이 기본적이죠. 법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려면 누가 고의, 그러니까 우리 채무불이행은 고의과실이 필요한데 누구 고의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돼요. 당연히 이제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을 이제 법인의 고의과실로 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갖다 이제 391조를 얘기했는데 뭐 이게 대해서는 뭐 이제 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뭐 이제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보시면 민법 391조는 법정 대리인 또는 이행받아서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되셨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4번 가셔가지고, 4번 가셔서 이제 1번하고 3번 지문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에 1번 지문 보시면, 매매계약에 을에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재무불이행 책임은 갑이 직접 부담한다. 맞죠? 법인 갑이 직접 부담한다. 맞고요. 3번 보시면, 갑이 병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따른 재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에, 갑의 고의가, 즉, 법인의 고의과실은, 대표인 을의 고의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죠? 그죠?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다시 이제 해설 돌아가죠. 우리 예외 부분 보시면. 아까 읽다가만 부분 뒷부분 보실게요.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해서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된다. 그냥은 안 집니다. 그냥은 이제 을에겐 채무불이행 당연히 못 묻고 불법행위 책임도 그냥은 안 져요. 그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떨 때 성립해요? 아래 밑줄 보시면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서 법인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개인이 750조 책임지지 않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 이제 개인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짐진다. 되셨죠? 그렇죠? 이제 4번 보시면, 4번에 4번 해설, 지문 보시면, 갑의 병에 대하여 매매계약했다는 재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을은 대표기관 개인으로서 병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부담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판례는 이제 지문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중요한 판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도 푸시고 이제 해설도 보시면 정리가 좀 되셨죠. 그죠? 그래서 범인의 불법행위랑 범인의 채무불이행 이렇게 좀 차이가 딱 되셨다. 자, 그 다음에 뭐 2번하고 5번은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죠? 이제 5번은 그냥 조문이잖아요. 64조. 그거. 이익상반일 때는 이제 대표권 없고요. 이제 특별대리인 선임해서 해야 됩니다. 마시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보시면. 자, 5번은 중요합니다. 이제 어렵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5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식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올바르게 조합한 것 찾아라. 자, 기역, 니은, 뒤읍번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죠?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근저당권에서는 이제 피담보 채권이 계속 중간 면동하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확정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엄청나게 바뀌잖아. 뭐 이게 2억으로 확정되나 1억으로 확정되나 완전히,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례 보시면 먼저 기간 약정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놔두고 야, 우리 이걸 통해서 이제 몇 년 동안 해보자. 기간 약정이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약정 종료 시가 일단 기존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시죠? 언제든지 해지가나. 그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해지하면 우리 이제 거래 그만하자는 얘기니까 그때 이제 바로 확정이 돼버리죠. 그죠? 예, 다만 기간 우리 아시겠지만 이제 기간 만료, 그러니까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예, 더 이상 뭐 거래할 뭐 생각이 없고 뭐 이런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또 이제 해지 가능하다 그러긴 해요. 그죠? 요 이제 이건 원칙이군요. 예. 그래서 약정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되면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중간에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간 약정이 아예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 자, 그래서 이제 경매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경매가 되면 우리 근저당권 소재주의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 없어지고 배당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순간인가 이제 확정시켜갖고 돈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도 이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식이 사유가 되는데 이거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뭐예요? 스스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저당권 당사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거래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는 얘기 똑같으니까 바로 이제 경매 신청 시 그냥 이게 이제 해지의 의미니까 그냥 바로 경매 신청 시 그냥 확정을 시켜버리죠. 다만 이제 근저당권자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건 이제 당사자들은 그 근저당권 이용해서 계속 거래를 하고 싶은데 제3자가 끼어들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끝까지, 그죠? 이 저당권이 실제로 소멸될 때까지 끝까지 이제 근저당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제3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매각되고 만듭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사실.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확인해 보시면 기억받, 자, 기억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을 제외해서, 자, 요거는 하나 추가시켜놓으세요. 이거 2021년 판례인데, 예, 제가 이번에 최신 판례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판례인데, 예.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여러분 이제 회생법 같은 거 잘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이것도 이제 확정 사유다. 그리고 하나 추가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맞습니다. 그죠? 쉽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근저당권자가 그랬죠. 주체가 이제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불이행으로 경매를 신청했다.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취하더라도 그래서 경매 신청 시 확정되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취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맨날 나오는 얘기고. 다음 디귿번. 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자, 선순위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자예요. 그죠?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서 입장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똑같은 사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한 확정된다. 맞습니다. 그죠? 요거 좀 보자.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쪼르르 나왔고. 자, 그다음에 이제 리을 미음번이 중요한 건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우리 변호사 시험이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른바 공동근저당. 리을미용 그냥 한꺼번에 쓰죠. 이게 저도. 공동근저당이다. 재밌습니다. 보시면. X가 있고 이제 Y가 있습니다. 뭐 이 밑에 뭐 이제 뭐 을 있고 뭐 병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예. 지금 예. 예. 지금 이 요것도 이제 요 이제 리얼미인번이 이제 제3자 경매 신청한 경우. 이 사람이 이제 공동 근저당권자인데 예. 이 밑에 있는 을이 이 밑에 있는 을이 X 부동산을 경매 신청한 거야.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봤잖아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거 제3자가 신청한 꼴이니까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공동 근저당인데 어쨌든 이제 얘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예,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되는데 이 확정이 X만 되냐, Y까지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그죠? 분명히 을은 경매 신청은 X만 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이게 공동근저당권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X에 대한 피담보채권만 확정되냐 아니면 Y에 대한 피담보채권도 함께 확정되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만 확정되고 Y는 확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X만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되고 Y는 예, 경매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죠? 이게 이제 리을범, 미음범, 불어범에서 리을범 보시면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을 경매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은 경우에 위 일부 부동산에 관한 그죠? X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되면 그 X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음범 보시면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소극적 참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 이건 틀립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예, X가 제3자에서 X가 경매 신청이 되면 이것만 확정되고 Y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어려운데 요것만 아셔선 안 되고 예,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5번에 비교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죠? 해설 4쪽에 보시면 예, 5번 맨 밑에 비교 판례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요거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 아시니까 치우고. 자, 이번에도 똑같이 공동근저당인데 아까 이건 제3자가 경매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근저당권자 스스로 그래서 요 사례에서 쉽게 해서 갑이 이 X부동산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야. 갑이 스스로 X부동산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에, 우리 뭐 제3자 경매 신청하면 시점이 이제 매각되고 완납시인데 이제 스스로 경매 신청했으니까 시점도 이제 경매 신청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는데 답이 X에 대해서 경매 신청했으니까 X 확정되는 건 당연하고, 그죠? 그럼 이제 Y도 확정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때는 Y도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잘하죠. 그래서 자 이쪽에서는 예, 정리하면 X만 확정되고 Y는 확정 안 돼요.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땐 X만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되고 Y는 아예 확정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판례 봤어요. 그죠? 그런데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X만 확정되는 게 아니라 Y까지 함께 확정이 돼버려요. 요거 이제 비교하시라고. 이거 나오면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 쉬워요.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해지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거는 계약 종료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갑이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제 근저당권 갖고 있는데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X도 해지하고 Y도 해지하겠다는 얘기. X만 이제 경매 신청해도 이 안에 나는 기본 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X, Y 둘 다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제3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갑이 종료 의사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요 점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비교 판례 보시면, 사쪽 비교 판례 보시면 밑줄 따라오세요. 자. 이게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판례가 여러분들 좀 어려운 이유가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읽어볼게요.
자, 물상보증인 토지에 대해서 아직 경매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주채무자 토지에 대해서 비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 근저당권 실행된 이상 채권자와 물상보증인사의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원인관계 어음거래 약정에 의한 거래는 그로써 종료되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래 자체가 종료가 돼. 스스로 경매신청해버리면 거래 자체가 종료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경매신청 시에 그 비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예, 부동산에 대한 비담보채무도 확정이 된다, 그런 취지 얘기해요. 그냥. 자, 그리고 요 판례가 나오면, 선생님, 그러면 이쪽 구별된다는데, 그러면 이쪽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 없는데, 뭐라고 표현이 있어요?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 4쪽 그 판례 맨 밑에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는 얘기는 이거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만 확정되는 게 아니라 Y까지도 한꺼번에 확정돼버린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X, Y 모두 확정,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한 X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확정 안 되고, 요걸 이제 지금 비교를 해놓으시라고.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리을 미음번이 요게 이제 이번에 이제 요 별이 변호사 시험 요쪽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3자 경매 신청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시면. 6번은 뭐 이제 볼 게 없네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그죠? 6번은 뭐 제가 해설 써놓은 거이고, 해설만 잘 보셔도 충분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시죠. 7번. 7번도 쉽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변호사 시험 풀어보셔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어쨌든 뭐 기억번 뭐 아시죠? 이제 원래 이제 건축주 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죠? 건축 중이던 경우에도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됐다 그러면 이제 뭐 성립하죠. 그죠? 됐고. 니은번 함께 매도한 사례죠. 그죠? 함께 매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당권 설정했다가 이제 경매되면은 동일인 소유 아니었으니까 성립되지 않다면 쉬운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D급번, 이제, 지상권 양도는, 법정 지상권 양도된 경우에, 이제 등기 안 하면 이제 법정 지상권자는 안 되지만, 그 사람한테 철거 청구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한다.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판례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죠. 8번도, 1번은 뭐 됐고, 우리, 불능 조건 얘기고, 그죠? 2번. 자, 2번은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시는 판례다. 그죠? 이거는 그냥 좀 단순 암기가 좀 필요한 판례입니다. 좀 가족법적 얘기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가 돼요. 약혼 예물, 그러니까 우리 약혼 예물의 수수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려면 이제 서로 약혼 예물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결혼이 깨져서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혼인의 불성립이 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약혼 예물 줬다가, 혼인이 안 되면, 그럼 이제 해제 조건 성취됐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되셨죠? 됐고, 3번. 자, 부관이 붙은 법령이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이러면 조건이죠. 그죠? 발생하지 아니해도 그래도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불확정 기한으로 가는 거죠. 잘 아시네. 4번, 5번 됐고, 아, 5번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번, 이른바 이제 자동해제 약정인제, 그죠? 8번에 5번 자동해제 약정인데, 자동해제 약정인제 보자마자 여러분, 이거 잔금이냐 중도금이냐 잘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비교 판례에 넣어놨는데, 뭐 너무 잘 아시는 비교 판례지만, 해설 6쪽에 보시면. 그래서 중도금 불이행에 대해서 자동해제 약정 걸면, 중도금 이행지체 빠지면 바로 이제 자동해제 돼버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 8번에 5번 지문인데, 해설 6쪽에 비교 판례 보시면 잔대금을 갖다가 지체했을 때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 약정이 있어도 이 잔대금은 대부분 동시행관계죠. 그냥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지났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약정 기한을 도과했더라도 이행지체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중도금이면 이제 당연히 자동해제 되는데 잔금이면 이제 동시행관계 있으면 이제 자동해제 안 된다. 그렇죠? 되셨죠? 쉬운 얘기. 넘어가시고. 자, 이제 9번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우리 변호사 지문은 이제 그냥 이 제목이 민사법이라고 그래갖고 상법 지문도 들어있고 가족법 지문도 들어있고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줄로 그냥 쫙쫙 꺼가지고 범위 왜 그랬습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9번에 니은번 그렇죠. 그죠? 그래서 9번에 니은번 같은 거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자, 하루 일단 이제 우리 구멍 문제는 보십시다. 갑수 X 조절 의리 매수 S는 아직 소유권이 저도끼를 마치지 않았다. 뭐 믿음기 매수인 얘기 나왔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만 보시면 의리 갑과의 매매 계약 이행으로서 X 조절 인도받고 이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해 줬더라도 병이 X 조절 점유사용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 믿음기 매수인이 점유사용권 취득하고 그걸 또 병에게 점유 이전해주면 병도 이제 점유사용권을 이제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죠, 그냥. 그래서 기억만 틀렸고 니은번이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디귿번 의뢰 엑스토지 인도 너무 쉽죠. 엑스토지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등기 청구권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그죠? 다음 리을번 이른바 매매 플러스 매매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무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했다 그러면 당장 을은 점유를 상실했지만 우리 매매 계약은 보다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보면서 여전히 이제 소멸시 안 걸린다 그러고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리을번이었다. 그죠? 그래서 리을번이 매매 플러스 매매 사건. 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매매고, 여기도 이제 매매란 말이죠.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6개 총권이 있는데, 점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하고, 그죠? 근데 이걸 병한테 넘겼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을이 점유를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요 매매 플러스 매매 사건에서는 점유 상실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도, 그러니까 병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을은 여전히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 잘 아시는 판례, 그죠? 취득시효. 요 중간에 여기가 취득시효 완성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을이 병에게 점유 이전해 버리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을의 점유 상 이때는 점유 상실로 보죠. 이때는 점유 상실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 10년 지나버리면 소멸시효 완성한다 그래 버리죠. 요거 이제 비교하시는 문제인데 여러분 재밌게도 요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뒤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네. 우리 15번의 3번 지문 보시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지만 소멸시효 완성된다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시효 플러스 매매 사건에서는 점유 상실됐다고 봐갖고 이제 10년 지나버리면 이제 소멸시효 진행한다는 거죠. 그죠? 진행해서 10년 지나면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유가 있어서 구별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이게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르냐면, 이 판례도 예전에는 이제 똑같이 이걸랑 똑같이 점유 상실되고 소멸시효 완성한다고 봤는데, 이거 불합리하다고 해서 판례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판례도 대법원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건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갖고 얘는 뭐 소멸시효 진행 안 시키고 얘는 소멸시효 진행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는데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건 불가하다. 그죠? 그래서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번 변호사,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오죠. 그죠? 이렇게. 기본.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11번 돌아가셔서. 야, 우리 9번 하다 말았죠. 9번 돌아가셔서. 예, 디귿번 봤었죠. 그죠? 리을번도 봤었고, 됐다. 이제 9번은 끝났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보시면 10번. 10번은 4례니까 이제 그림을 조금 그리면서 풀어봅시다.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갑의 채권자, 을이 채권자, 갑의 채무자. 2020년 4월 1일 갑수인 X주택에 을 명의로 근저당 설정했다. 이제 근저당 설정 됐고. 이후 갑은 2020년 6월 병과 X주택 계량하기도 공사 대급도 각했고 병은 공사를 마쳤다. 아, 병이 공사를 마쳤네. 도급 계약이네. 그럼 공사 마쳤으면 이제 공사 대금 채권 생겼네. 우리 공사 대금 채권 생기면 아, 유치권. 그래서 이제 을은 뭐 근저사건 실행했고 경매 절차에서 정의 X주택을 매수했다. 경락이네. 자, 그럼 이제 유치권이 지금 후순이고, 예, 근저당권 이제 선순이죠. 잘 아시는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유치권은 아시다시피 이제 법적 우선 변제권은 없어도 사실상 최우선 담보권을 작용하죠. 그죠? 사실상 최우선.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자의 경우에는, 예, 그 자기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나중에 경매가 돼도 이 유치권 소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예, 경매 절차 매수인 정에게 이제 대항 가능하다. 너무 잘 아시는 판례죠. 다만, 이게, 만약에,
을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 들어갔다. 그럼 경매 개시, 경매 개시가 되어버리면 아시다시피 경매 개시 기입 등기지 압류 효력 발생이죠. 그죠?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이제 벽이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때는 이제 이 경매 절차 매수 진행에 대항 불가죠. 그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유치권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 선순위 뭐 저당권자가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여전히 이제 경락이 정액에 대항 가능한데 만약에 벽이 유치권을 취득한 시점이 압류 이후의 시점이다. 압류 효력 발생 이후의 시점이다. 그러면 그때는 경매 절차 매수 진행에 대항 불가입니다. 그죠? 쪼르르 이제 지문에 요게 1번, 요게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번에 1번 보시면 병이 2022년 6월 1일부터 X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가 2022년 7월 1일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랬는데 문제 넷째 줄에 보시면 을은 2022년 11월 1일 실행했다 그랬어요. 그죠? 경매 개시일이 2022년 10월 11월 그죠? 이때 이제 압류 효력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1번 지문에 언제 이제 그 취득했냐 보니까 7월 1일에 이제 유치권 취득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선순위 근저당권 있는 거 상관없어요. 그죠? 선순위 근저당권 있지만 경매 결시 압류 이전이기 때문에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 정액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번은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병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X주택이 근저당권 실행해서 압류된 후에. 예. 갑이 병에게 X주택의 점유를 이전해줘서 그때 비로소 병이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죠? 예, 이때는 2번 지문은 예, 경매 개시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경매 절차 매수인 정액에 대항을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병은 정액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기본입니다. 3번. 정의가 병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병의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다면 법원은 병은 갑으로부터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을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정의에게 X주택을 인도할 것을 명해야 된다. 이걸 이른바 뭐라고 그래요? 네,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이제 유치권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제 유치권하고 동시항변권의 경우에 이제 상환급부 판결이 나온다. 그렇죠? 4번. 병이 정에게 유치권 항변할 수 있는 경우에 병이 스스로 X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잖아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맞고요. 그죠? 자, 이제 5번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 5번은 이제 사례만 바뀌었지, 좀 그 제3자 상계판에 응용한 겁니다. 응용, 그죠? 예, 해설 판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3자 상계 판례가 들어있어야 되죠. 자, 여기 사례가 이제 정의 경락이에요. 지금 유치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이제 종전 소유자라고 하죠. 지금 이제 경락인이 정의니까 매각등 완납해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게 경락인이 현재 소유자고 갑이 이제 종전 소유자인데 이 유치권자는 유익비를 투입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해서 예컨대 뭐 비용상환 청구권 이런 거 있다. 근데 이제 유치권자는 그죠? 유치권자가 뭐 예컨대 뭐 사용 수익하면 안 되는데 뭐 그냥 사용 수익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의 이제 병에게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이제 경락인이 지금 상계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제3자 상계 판례이거든요. 이게 이제 경락인이 이제 상계 의사 표시하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채권 이렇게 했고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상계가 되려면 갑과 을 사이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엉뚱한 제3자 상계 이거 이제 안 된다. 그죠? 이 사례가 그겁니다. 요 기본 판례에다가 요 기본 판례에다 요것만 공사대금으로 바꿔주시면 똑같은 판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병의 공사대금 채권을 비담보 채권에서 정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면 이 경락인 정은 병에 대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틀리죠. 그죠? 정의 이제 채권은 이렇게 가는데 병의 공사대금 채권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제3자 상계니까 이거 상계 안 됩니다. 되셨죠? 5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소멸시효 기산점, 1번 쉽고 넘어가시고, 그죠? 2번 요거는 좀 만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선택채권 있잖아요? 선택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부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2번은 사실은 지문 여기까지 나왔는데, 뒤까지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요 11번에, 2번에 해설 가시면, 11번에 2번에 해설 가시면, 밑줄 따라오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가지는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135조 이제 그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135조는 잘 아는 대표적인 선택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게 원칙적인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면 언제부터 선택권 행사할 수 있냐? 자, 나죠. 선택권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하면 대리권의 증명 또는 부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 그죠? 이거 이제 그 무권 대리 요건이잖아요. 그죠? 135조 요건이죠. 요때 이제 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선택권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 무권 대리 사례에 들어가 보면 이제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3번, 뭐, 이거 종무니까 넘어 4번, 예, 후유증 생기면 이제 후유증 판명 때, 요거는 이제 나름 초심 판례에 또 나왔어요. 원래부터 있던 판례이긴 한데, 11번에 4번은, 해설 보시면 2021년 판례에 제가 넣어놨죠. 그죠? 예, 또 나왔다. 그죠? 기존 판례이긴 한데. 그래서, 후유증 생기면, 우리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 가능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유증 그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이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이제 소멸시효 치는, 기억나시죠? 4번도 맞고. 자, 5번. 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이제 채권 발생 시, 부당이득 성립 시, 그죠? 쉽고. 기한 없는 채무니까, 그죠? 자, 12번은 이제 가족법이랑 그냥 넘어가시고. 자, 13번은, 4번, 5번은 이제 뭐 가족법 얘기를 안 보셔도 되는데, 1번, 2번, 3번은 우리 민법 조문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은 1번, 2번, 3번만 보실게요. 자, 1번은 뭐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조문에 보시면 아시죠? 본인 배우자 뭐 누구누구 등등등등 청구권자, 그죠? 요게 이제 특정 의견 청구권자의 미성년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들어 있다. 그죠? 그래서 1번 맞고. 자, 2번. 가정법원은 한정 의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 요거는 잘 아셔야 되죠. 그죠? 특정 의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지문대로, 이건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지문 이렇게 되죠. 딱 이제 비교 딱 해 줬죠. 그죠? 그래서 한정 의견 개시나 이제 성년 의견 개시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에 구속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나 하기 싫다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특정 의견은 예, 정도가 이제 약한 자다 보니까 예,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정법원이 특정 의견 심판하는 경우에 특정 의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네, 조문이죠. 그죠? 그래서 특정 의견은 아시다시피 예, 이 사람이 내내 뭐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인데 일시적으로만 못한다. 또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뭐 특정한 사무 요것만 못한다. 그럴 때만 이제 특정 의견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못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또는 그것만 못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넘어가시고. 자, 14번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올바르고 적으로 기억 보시면. 자, 기억번은 이제 판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노트 좀 보고 보실게요. 노트랜다 저게 해설. 해설식 4번 보시면, 그 해설 14번은 기업번에 이제 로마자 1번 판례하고 로마자 2번 판례가 들어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자 1번 판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447조에 연대 채무랑 불가분 채무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니, 연대 채무를 그래야지. 갑이 채권자고 예컨대 을, 병, 정이 요 사례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연대나 불가분. 네, 이럴 때 이제 447조에서 네, 이 정만을 보증한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정만을 보증했다 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9천이다 그러면 3천, 3천, 3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얘가 전액을 면제했다.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자기가 보증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직접 구상권 가지는 사람은 정뿐인데, 그러면 이제 무가 정한테 달라고 그러면 정이 또 병한테 받고 을한테 받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우리 민법 조문이 447조에서 어느 연대 채무자나 어느 불가분 채무자를 보증한 자는 이 사람이 부담 부분 초과해서 변제하면 이쪽으로도 직접 구상권 생긴다. 이게 이제 447조고. 이게 부진정 연대 채무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부진정 연대인 공동불법행위에서도 이건 이제 판례가 똑같이 인정하죠. 그게 기억번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1번 보시면,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직접 부담 부분에 한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제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 문제 사례가 여기가 정이고 여기가 갑을병이었습니다. X는 9천만 원 맞고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기억만 보시면 갑을병이 공동불법행위로 정액 9천만 원의 부진정연대 채무를 부담하였고 과실 비율은 균등하다 3,000, 3,000씩인데 이때 예, 갑의 보증 임무가 이것도 바꿔야겠네. 정만 보증한 게 아니라 병만 갑만 보증했대요 그냥. 예, 갑의 보증 임무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만 보증했죠 그죠? 그러면 갑에 대해서 구상권 가지는 건 당연하고 이때는 그죠? 예컨대 예, 예, 이 자기가 보증한 사람에게는 전액 구상이 가능해요. 이 사람은 보증이고 이 사람은 주채무자니까. 다만 예, 이 자기가 보증한 사람이 아닌 다른 자에게는 아시다시피 부담 부분 한도 이거 9천이니까 3천. 그래서 부담 부분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무가 얼마만 변제했대요? 예, 이게 채무가 9천만 원인데 6천만 원만 변제했다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부진정연대에도 이렇게 예, 자기가 보증선 사람 아닌 사람에게도 일단 직접 구상권은 생긴다. 예, 다만 일단은 부담 부분 한해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부진정연대라고 그랬죠? 예, 부진정연대는 아시지만 예, 초과 출제 필요사. 그래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은 출제를 해야만 이제 구상이 가능한데 지금 갑을 보증했는데 갑이 부담 부분 3천이니까 3천 넘게 했네요 그죠? 그래서 부담 부분 3천인데 6천을 했으니까 얼마를 더 이제 초과 출제한 거예요? 3천만 원을 출제. 네,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구상해야 되는데 을병이 각각 1대1이니까 그냥 1,500만 원씩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지문을 보니까 이제 뭐 각각 2천만 원의 구상권 취득한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부진정 연대가 아니라 연대다. 아시다시피 연대는 이제 초과 출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비율대로 구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맞는 이제 6천이니까 3분의 1씩 2천만 원 이게 맞겠지만 우리 부진정 연대는 초과 출제 필요설이니까 부담 부분을 넘는 범위만 이제 구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되셨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예, 니은번 이거 혹시 풀어보신 분들 틀리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출제자 함정이죠. 그죠? 그래서, 예, 예. 여러분들이, 예, 우리 14번의 니은번 보시면, 이 판례는 잘 아셔요. 그래서 14번의 니은번 해설 판례 보시면, 수탁보증인이 사사이조에서 주채무자에서 미리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 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게 미리 받아놓는 거다 보니까 이자나 뭐 지연손해금도 언제까지만 예, 사전 구상권에 응할 때까지, 그때 생긴 것까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 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에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액 이 포함될 뿐, 그냥 끊어주시고, 예, 주채무 원금에 대한 뭐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 이런 건 사전 구상권에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사전 구상권은 장래 변제를 위해서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 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해서 그냥 지원 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판례 잘 아시는 판례예요. 그럼 이제 니은번 문제를 보시면 그러면 이게 요 지금 읽은 판례의 앞쪽이냐 뒤쪽이냐인데 읽어보시면 이 판례는 요 지문은 앞쪽이에요. 앞쪽.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주채무자의 갑의 부탁을 받은 을은 채권자 병에 대해 주채무금의 5천만 원에 대한 보증을 했다. 이후 주채무의 변제 기한인 뭐 8월 31일이 도래하고 갑이 변제를 하지 않아서 2022년 요게 이제 중요한 그 날짜죠. 2022년 9월 30일자로 이제 약정이자랑 지연손해금이 1,05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보시면 2022년 9월 30일 을이 갑에게 거의 금액이 나왔는데 6,050만 원의 사전 구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 마찬가지로 9월 30일자로 지금 사전 구상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예, 사전 구상에 응하기 전에 이미 발생해져 있는 이자 1,000만 원하고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붙여서 사전 구상권 범위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전 구상권은 그냥 뭐 원금만 할 수 있다든지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자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혼동을 유도하는 이런 이제 출제자 의도가 이제 보이시죠?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출제자 의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번 해설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 니은번 지문은 9월 30일에 사전구상권 청구하는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이니까 이건 이 사전구상권 범위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다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번 맞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자, 디귿번도 이제. 아, 저것도. 계속. 습관적으로. 이건 또 사례가 다른가? 사례가 또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번엔 갑이 있고 을, 병, 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연대 보증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주채무자고 채권자인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연대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아예 보증연대가 있고요. 아, 이건 잘 구별하실 수 있죠. 그렇죠? 연대보증인이 수인이란 말은 연대보증은 주채무자랑 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연대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연대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대보증인, 연대보증, 연대보증.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증연대는 똑같은 그런 거예요. 보증연대는 주채무자랑 연대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연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증연대다. 그래서 보증연대는 자기들끼리는 연대채무랑 똑같아서 절대요 사회도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에게 면제하면 면제율도 절대요고 뭐 부담부분형 절대요고 그런데 우리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얘네들 간은 지들끼리는 연대 안 지죠. 그죠? 그래서 누구랑만 연대한다? 주채무자랑만 연대합니다. 그죠? 어쨌든 자 주채무자랑만 연대해도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전액변제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연대 안 해도 뭐다? 분변의 이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할 채무 지는 게 아니라 이제 1인한테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다.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디귿폰 보시면 갑은 주채무자 무능채권자의 상황에서 을병적인 무효에 대해서 주채무금 9천만 원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했고 비율이 균등하다. 이때 병이 3천만 원을 변제한 후 정이 6천만 원을 변제했다. 그래서 다 이제 부담 부분은 3천씩인데 이것도 이제 쉬운 판례예요, 여러분. 병은 3천 변제하고 정이 6천 변제한 거야. 아시다시피 그죠? 예, 이때도 이제 우리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부진정 연대에서도 초과출제 필요설이라고 했지만 공동보증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동보증의 경우에도 초과출제 필요설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초과출제가 필요한데 병은 부담보험 3천인데 3천만 원했으니까 얘는 이제 구상권 없죠, 그죠? 근데 정은 자기 부담보험 3천만 원인데 초과출제했으니까 얘는 이제 3천만 원 구상권 있다, 그죠? 이때 정이 과연 이미 3천만 원을 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 안 낸 사람 부담 부분이 남아 있는 사람을 상대로만 구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에 대해서만 3천만 원의 구상권 취득한다 이제 맞는 얘기고 이거 해설에 가보시면 14번의 디귿번 해설 가보시면. 밑줄 따라오세요.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변제했을 때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 행사합니다. 이 판례를 그대로 사례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되셨죠? 자, 15번 점유취득 시험 옳지 않은 거 뭐 이건 뭐 너무 쉽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 아, 5번은 좀 주의하실 거죠? 우리 15번에 5번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자, 15번에 5번은 이른바 이제 원시 취득의 한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취득시효 완성하면 원시 취득입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정권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붙어 있었던 뭐 저당권 등의 부담 다 없어지는 게 맞는데, 그죠? 요 5번 사례는 특이한 사례였죠? 무슨 사례?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담보를 제공했던 사례예요. 그러면 자기가 담보를 제공했다가 나중에 야 내가 원시 취득했으니까 담보권 다 소멸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때 이 점유자는 자기의 저당권의 부담을 용인한 채로 점유해왔다는 이유로 이때는 이제 그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 판례는 좀 잘 정리해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양도담보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멸 안 합니다. 이때는. 그죠? 되셨고. 15번에 5번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번에 5번 보시면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소유자 소유권에 각하지 각종 제한에서 영향을 받지 않냐는 완전한 내용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다. 이 원칙이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죠? 불공시다.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을 격려해 준 후 나중에 그 사람이 시효취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담보 설정해 준 자가 나중에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 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 목적물의 시효 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시 취득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가시면 공탁인데 1번은 뭐 쉽게 얘기고, 이제 공탁 2번, 2번만 조금 하나 더 챙겨두세요.
16번의 2번 질문은 여러분이 잘 못 보셨을 판례 같아서 이것만 하나 또 따르죠. 이것도 판례가 아니라 슬쩍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치사하게 됐다. 그렇죠? 보시면. 우리 요거는 이제 틀린 질문으로 나왔으니까 판례 원문으로 보실게요. 10쪽에 16번에서 2번 보시면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 채무여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는 장래 채무나 불확정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뭐 좀 어려울 수 있죠. 단순한 게 판례인데. 그렇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나마 공탁에서 중요한 게 이제 5번이었죠. 5번. 그죠? 그래서 3번, 4번은 여러분 뭐 쉬운 거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예, 그나마 공탁에서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례가 이제 16번의 5번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판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해설 11쪽에 4번, 5번 판례 보시면. 뭐, 기본이죠. 이건 변제 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 청구에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공탁을 한때 바로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거죠. 아래 밑줄 가보시면, 공탁물 출급 청구권과 공탁물 회수 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 청구권이다. 그래서 설령 공탁물 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실제 어떤 사례였냐면 채무자 공탁 속과 의리 채권자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예, 뭐 예컨대 뭐 1억 원을 이렇게 공탁하면서 예, 병원 이제 의리 찾아가라고 공탁을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을의 입장에서는 이 공탁이 잘 됐다 그러면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받아가면 되잖아요. 이걸 출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공탁이 좀 부적법하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 출급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갑이 을에게 뭐가 있어요? 회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예요. 출급 청구권 회수. 그래서 그 갑이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회수 청구권, 을이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출급 청구권, 당연히 별개의 권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사안은 뭐였냐면 원래 을은 출급 청구에서 받아가야 되는데 이제 부적법한 공탁이라는 이유로 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을이 요 갑이 이거 부적법한가? 그러면 갑이 찾아가겠네. 그래서 회수 청구권을 갖다가 을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압류하는 사안이에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회수 청구권 이렇게 이제 압류해놨다가 나중에 추심 명령 받아서 내가 직접 받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때 이 출급 청구권과 회수 청구권은 독립 별개다, 그죠? 그렇다. 아, 출급 청구권 압류구나.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압류됐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압류됐다. 그래서 이게 압류됐다, 그죠? 이번에는 오히려 을의 채권, 그죠? 을 공탁소. 예, 을의 채권자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가 이제 A였는데 이제 을이 이렇게 공탁소에 출급 청구권 가지고 있는 거 보이니까 이걸 이제 압류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 출급 청구권이 압류감을 당하니까 이제 갑이 회수 청구권 행사했을 때 이 A가 야 이거 내가 이거 출급 청구권 압류했는데 이거 이 A 입장에서 보면은 기껏 압류해놨는데 얘가 싹 회수해서 받아가 버리면 얘는 또 이제 허물 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이거 내가 압류해놨으니까 회수 못 받아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게 우리 판례 논리가 뭐예요? 독립 별개다. 그죠? 이거 압류해놔도 이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친다. 그죠? 어렵지 않다. 그래서 5번 공탁물 출급 청구권과 회수 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 청구권이라서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다. 다음에 자, 이제 17번 보시면 불능인데, 이거 불능이냐, 아니냐, 그죠? 이런 쉬운 문제도 납니다. 좀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려고, 실제 시험 가면, 기본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17번. 이미 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이것만으로 불능인 거 아니다, 그죠? 2번도, 뭐, 불능이 뭐, 경험법칙 거래관념상, 이제, 우리 불능은 사회통념상 불능이라고 말하잖아요. 됐고, 그죠? 3번. 요건 이제 그나마 비교적 최신 판례로, 그죠? 증여 대상의 권리가 계약 당시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 우리 타인 권리 매매 봤지만 우리 타인 권리 증여도 판례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17번에 3번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2016년. 벌써 오래됐네. 그죠? 그래서 2016년 나왔는데.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 권리 증여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취득해서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면 매매나 증여 대상의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그죠?
다음에 4번 뭐 이중매매 뭐. 저 이중매매에서 여러분 등, 제3자가 등기를 해야 불능이 되는 거지 이제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것만으로는 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고 그죠? 일단 이제 5번도 잘 아시고 그죠? 아 그리고 이제 17번에 5번은 예, 이거는 이제 그 예외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5번도 이것도 이제 보실게요. 17번에 5번에서 보시면 일단 원칙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것만으로 불능이라고 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끊어주시고 다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 반환 청구나 임료 내지 해당에게 지급을 요구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하고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불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것도 나오고 이 판례는 앞부분도 나오고 뒷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18번 가시면 자, 18번은 예, 이것도 이제 지문 판례 먼저 읽고 가실게요. 18번 11쪽에 이제 18번 그 해설 보시면 맨 밑에 11페이지 맨 밑에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 재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다른 채권자가 이제 저당권 같은 거 있으면 예, 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저당이면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예,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 이제 사행위 대상이다. 그죠? 일탈된 책임 재산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는 일반 예, 담보로 공동되는 책임 재산이 없으므로 사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여기 이제 요 문제대로 해볼게요. 3억짜리였다 그죠? 이거 3억짜리인데 예, 정이라는 사람이 다른 채권자가 여기다 저당권 갖고 있는데 그냥 일반 저당권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저당권 갖고 있는데 피담보 채권이 3억 9천입니다. 근데 이제 의리경한테 이걸 뭐 증여 등을 했다 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왜? 여기 3억짜리인데 3억 9천 공제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9천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채권자의 저당권 우선 변제권액은 공제하고 이제 일탈된 책임 재산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금액이 커버리면 이때는 아예 사액이 안 된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근저당권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문제는 근저당권이고 최고액은 3억 9천이라는데 실제 채권액 확정된 거는 3억 4천으로 확정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매우 쉽게 준 거예요. 매우 쉽게 준 거예요. 왜? 이것도 넘고 이것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걸로 잡든 3억보다 커요. 그럼 이거는 뭐 초과하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증여 빼돌려봐야 사용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기억번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번. X부동산의 채권자 정, 뭐 채무자 값, 채권 최고액 3억 9천만 원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 당시 X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이었지만 피담보 채권액은 3억 4천만 원. 실제로 3억 4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사용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죠? 둘 중에 뭐를 기준으로 해도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정확히 봐야죠 우리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그 출제자가 12쪽의 판례를 요걸 낸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사용에 해당하지 않다. 요게 판례였고 요 판례를 그대로 이제 지문으로 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만약에 이건 3억 9천인데 요 실제는 2억 4천이다. 뭐가 될지 궁금하시죠? 그죠? 최고액은 3억 9천인데 실제 2억 4천이다 그러면 이건 넘는데 이거는 좀 예, 아시죠? 예. 안 넘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2억 4천 빼고도 공제하고도 6천만 원 책임 재산 일탈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사용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 원문 맨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11쪽 맨 밑에부터 가야겠다.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액을 빼야 돼요. 그죠?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권액을 빼야 돼. 공제해야 돼. 되셨죠? 그리고 밑에 제가 동지 판례 또 넣어놨는데 동지 판례 보시면 밑줄 여기서 피담보 채권액이라면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채권 금액이다. 그랬죠?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실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게 최고액이 2억이다 그래버리면 최고액이 2억이다 그래버리면 이때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왜? 최고액을 한도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2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이 판례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지 판례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되셨죠? 일단 변호사 질문 나온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죠? 최고액과 이제 피담보 채권액이 모두 넘었다 하면 당연히 사용이 안 된다. 일단 그거 잘 봐두시고 자 일단 이제 18번에 니 음번 가보시면
이건 쉽죠,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돼 있던 상태에서 나중에 수익자가 전액 변제해서 근저당권 말소해버리면 이 부동산 자체를 이제 회복시켜버리면 이른바 초과 회복이 돼가지고 초과 회복이 돼서 이제 불합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일단은 원물 반환은 안 되고 오로지 가액 배상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가액 이 원물 반환이냐 가액 배상이냐 아시다시피 사실신 변론 종결 시에 이제 그 취소 채권자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 가액 산정은 사행이 당시가 아니라 사실신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X 부동산 가액을 평가했다. 그래서 이제 D급번, 니은번은 이제 가액 산정은 사행이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틀린 거야. 사실신 변론 종결 당시로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X가 3억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컨대 요 피담보 채권이 뭐 2억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억 공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때는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복잡한 거 설명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X가 3억 그러니까 이 사행이 증여 당시에도 3억이었고 나중에 사실신 변론 종결 당시에도 가격 변동이 없는 거를 전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사행이 당시에는 3억이었는데 사실신 변론 종결 당시에 4억으로 뛰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해 피담보 채권에 2억을 공제할 때도 3억에서 2억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4억에서 2억을 공제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공제할 때 사행이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신 변론 종결 당시 상승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이 2억을 공제를 해야 될까? 되셨죠? 그죠? 그거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니은번도 되셨죠? 되셨고. 디귿번은 뭐 수익자가 뭐 바로 가액 배당하기 전에 상계 주장할 수 없다면 쉬운 얘기 됐다. 자, 그럼 이제 19번부터는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